Dragon Lake. (목소리) 오랜만이에요. 사무실을 새로 이전을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는 중이라 개판인데 여기 뒤에도 원래 너무 개판이어가지고 이거 영상 찍는다고 급하게 대강이라도 좀 하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고 오셨다시피 오늘은 AMD CPU 그리고 인텔 CPU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CPU가 어떤 작업에 더 적합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이거를 이해하려면요, CPU의 동작 속도 그리고 코어의 개수 그리고 스레드의 개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이해... 수요일엔 용호수. 사실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게 아는 건 아니고 그냥 필요한 상식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번에 MSI 코리아에서 요 컴퓨터를 보내주셨을 때 인텔 CPU에 대한 것만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는 인텔밖에 잘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AMD 쪽에서 저한테 컴퓨터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요에 새로 나온 2700X 맞나요? 새로 나온 거 맞죠? 2세대 라이젠 2700X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컴퓨터로 영상 편집용으로 그리고 또는 게임용으로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음악 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음악 프로덕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CPU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인텔 CPU와 AMD CPU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내가 오디오 레벨을 오토로 해놨나? 오토로 해놨네. 뭐 잘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소개는 되게 심플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능을 한번 보죠. 자, 성능표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 CPU는 라이젠 2세대 피나클리치 2700X고요. 425,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39만원에서 한 40만원 정도에 지금 최저가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삼성 DDR4 16GB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32GB 램이고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에서 나온 와이파이가 되는 버전이고 A데이터에 SSD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포스 GTX 1080 8GB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커세어사의 케이스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가격이 약 250만원 정도인데요. 예전에 MSI에서 주셨던 컴퓨터, 동영상 편집의 성능을 좌우하는 CPU, RAM, GPU 이 세 개 중에서 RAM하고 GPU가 똑같기 때문에 CPU의 차이점을 비교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직접 찍은 푸티지로 한번 프리미어 프로에서 인코딩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옥타코어와 10코어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컴퓨터이고 GTX 1080씩이나 달아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또 고사양 게임을 가끔씩 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상한 거 되게 많이 나왔다. 사실 저는 게임을 전혀 안 합니다. 인텔 CPU, AMD CPU 이 두 개에 대해서 비교를 하려면은 CPU의 동작 속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CPU의 코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코어를 이용해서 그리고 그 코어 하나를 이용해서 하이퍼 스레딩이라는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까지 이해를 하셔야지 두 CPU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CPU의 동작 속도는 기가헤르츠 단위로 보통 나타내는데요. 저는 문과기 때문에 깊은 설명은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기가헤르츠로 왜 나타내는지 이런 거는 패스하고, 이 기가헤르츠로 나타내는 동작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CPU의 연산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장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이 친구한테도 시키고 저 친구한테 시키고 저 친구한테도 시키고, 이런 일꾼의 숫자, 이 일꾼의 숫자가 코어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어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코어의 개수는 일하는 일꾼의 명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이퍼스레이딩이란 게 뭐냐면요, 원래는 코어 하나가 한 가지의 일을 하는 게 맞잖아요. 두 명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그림자 분신술을 쓰게 해주는 그런 게 바로 하이퍼스레이딩 기술인데요. 하이퍼스레이딩 기술은 하나의 물리적 코어가 일을 더 효율적으로 마치 두 명인 것처럼 처리할 수 있도록 스케줄링을 효율적으로 해주는 기술입니다. 요번에 제가 받은 컴퓨터에 들어있는 라이젠 2700X라는 CPU는 코어가 옥타코어예요. 그러니까 코어가 8개고요. 스레드가 16개입니다. 그러니까 코어가 8개인데 코어 하나가 두 개의 스레드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CPU 사양을 보실 때 첫 번째로는 동작 속도, 베이스 동작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대로 빠르게 됐을 때 동작 속도가 얼마까지 가는지, 그리고 이거는 좀 어드밴스드인데 오버클럭이 가능한지. 근데 저는 오버클럭을 안 쓰긴 하는데, 여튼 그런 식으로 동작 속도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는 코어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그거를 보시고요. 그리고 그 코어가 몇 개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지 스레드의 개수까지도 보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따라오셨으면은 이제 CPU의 성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인텔과 AMD 두 회사의 모든 CPU를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그 회사의 특징을 담고 있는 CPU를 뽑아서 비교를 해보면은 좋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슈머 마켓에서 고사양 게임을 하거나 또는 그래픽 작업 등의 워크스테이션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CPU를 골라봤습니다. 하나는 인텔의 i7-8700K, 그리고 AMD 쪽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2700X. 요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두 CPU 모두 30만원 후반에서 40만원 초반대로 지금 현재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성능이나 회사에서 차지하는 레벨도 굉장히 유사한 두 가지 CPU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CPU 두 개를 보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이듯이 인텔사의 CPU는 동작 속도가 빠른 경향이 있고 AMD사의 CPU는 코어의 개수가 많은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CPU의 최적화된 용도가 다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게이밍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게임은요, 코어를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멀티코어 지원하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지금 막 댓글에 막 적고 싶어 하시겠지만, 요즘 게임들이 멀티코어 연산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코어가 쿼드코어, 그러니까 4개 이상이면은 4개든지 6개든지 10개든지 20개든지 코어의 개수가 4개 이상이면은 게임을 하는데 유의미한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나온 게임, 정말 최신 게임들까지도 게임에서 사용하는 코어의 개수가 거의 다 4개 또는 4개 미만이고, 뭐 물론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6개 이상의 코어를 다 사용하긴 하는데, 4개, 6개, 8개, 10개였을 때 코어의 개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프레임 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게임에서 필요로 하는 일꾼의 숫자가 4명, 많아봤자 6명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코어가 있다고 해도 나머지 코어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코어의 개수가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코어의 숫자가 작은 대신에 동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AMD CPU에 비해서 인텔 CPU는 게임을 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나 음악 편집 프로그램이나, 그래서 여러 개의 트랙을 놓고 시퀀싱 하는, 자르고 이어붙이는 시퀀싱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트랙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트랙에서 일할 일꾼, 그 다음 트랙에서 일할 일꾼, 이런 일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워크스테이션 용도로는 적합해요. 특히나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영상을 재생해서 화면을 보여주면서 앞으로는 뭐가 나올지 미리 연산을 해놔야 조금 이따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코어가 지금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다른 코어들은 앞으로 나올 영상들에 대한 연산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동작 속도보다 코어의 개수가 조금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 속도가 조금 느리지만 일하는 일꾼이 두 명이나 더 많은 AMD가 워크스테이션 용도로는 인텔보다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2700X가 게임하는데 엄청나게 불리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해당 CPU를 가진 굉장히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CPU 성능을 제출해가지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삼아서 CPU 비교를 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서 그 사이트의 수치를 보고 비교를 해드리려고 해요. i7-8700K 같은 경우에는 샘플이 84,000개가 있고요. 그리고 Ryzen 2700X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나왔기도 하고 인텔이 아무래도 마켓쉐어가 크다 보니까 5,000여 개 정도의 벤치마크 샘플이 있네요. 둘 다 샘플 크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Ryzen 2700X의 게이밍 성능이 100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i7-8700K의 게이밍 성능은 111% 정도입니다.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용도로 봤을 때는 8700K의 성능이 97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Ryzen 2700X의 성능은 106입니다. 그래서 같은 돈이라면은 게임에서는 인텔, 워크스테이션 용도로는 AMD가 더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음악 작업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음악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는데 제가 사용하는 Ableton Live 10 같은 경우에는요, 음악 작곡을 할 때 트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트랙 하나에 스레드 하나가 배치됩니다. 그래서 코어 하나당 스레드가 두 개니까 트랙을 두 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트랙 두 개를 동시에 재생을 해도 버벅거림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로 Ableton Live 10을 돌리면은 20개의 트랙까지 동시에 재생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Ryzen 2700X 같은 경우에는 16개까지 동시에 돌리는 게 가능할 겁니다. 버벅임 없이.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많은 작업을 할 때는 코어 수가 유리한데요, 이 한 트랙 내에서 효과, 이 효과를 주고 어떤 컴프레션을 걸고 어떤 플러그인을 걸고 이런 효과를 주는 체인 자체는요, CPU의 동작 속도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한 트랙 내에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주는 작업 방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동작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텔 쪽이 더 적합하고, 나는 여러 개의 트랙을 넣고 병렬적으로 효과를 준다 그러면은 코어가 많은 CPU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i9-7900X하고 Ryzen 2700X 인코딩 시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램하고 GPU가 똑같아가지고 비교가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해놨는데 여기 위에 보이는 55인치 TV에다가는 지금 AMD에서 준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MSI 컴퓨터는 이 모니터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동일한 프로젝트고요, 둘 다 부팅을 해서 깔끔하게 프로세스도 정리를 했고 파일 위치는 C드라이브에다가 그냥 바탕화면에다 놓고 지금 하는 거고, H.264 하이 비트레이트 그 세팅으로 지금 두 개 동시에 눌러본 다음에 누가 더 먼저 되나 한번 재볼게요. 아웃풋 위치도 바탕화면으로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MSI 완료. 이제 됐네요. Time is gonna hurt, baby. Just let your tears fall down. 뭐 수치상에
수치상의 동작 속도하고 실제 속도하고 뭐 제조사별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2700X가 7900X보다 더 빠릅니다. 근데 실제로 결과를 보니까 코어 수가 두 개 더 많은 i9-7900X가 동영상 편집에서는 훨씬 더 빠른 것을 볼 수 있네요. 내심 AMD의 성능이 엄청나게 주길 바랬는데. 자, 그런데 보면은 2700X가 40만원인데 약 4분이 걸렸고요. i9-7900X가 120만원인데 3분이 걸렸어요. 요거는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분수로 한번 고쳐볼게요. 4분의 1이라고 고쳐보고 요거는 3분의 1이라고 고쳐보고 요거에다가 1200을 한번 곱해볼게요. 두 개 다. 그러면은 300, 이거는 400. 요 300과 400을 빠름의 점수라고 생각을 해보고 40만원으로 나눠보고 120만원으로 나눠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400 나누기 120이니까 이렇게 되고 4로 나누면 3, 10, 이건 3.3이네요. 그래서 라이젠 2700X는 돈 만원당 7.5점이고 그리고 i9-7900X는 돈 만원당 3.3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두 배 이상 좋다는 거죠. 가격이 올라갈수록 성능이 똑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이러진 않아요. 가격은 이만큼이나 올라갔는데 성능은 요만큼밖에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그래프를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1보다 큰 지점이 있고 기울기가 1보다 작은 지점이 있어요. 기울기가 딱 1이 되는 요 지점이 성능과 가격의 가성비의 끝판왕 자리겠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워크스테이션용 CPU 제품이 지금 라이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있는 게임용 CPU는 8700K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는지 질문을 하나 내볼게요. i9-7900X하고 i7-8700K하고 게임을 돌렸을 때 어느 쪽이 더 빠른 속도가 나올까요? 거의 3배 가까이 비싼데 당연히 7900X가 더 빠르겠죠? 라고 말하시면은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인텔하고 AMD하고 이렇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좋은 CPU를 내주면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밤늦게 영상 올라가서 미안하고 우리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다음 영상 올라갈 때는 여기 조금 더 많이 정리돼서 올릴게요. See you soon, guys.